예,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반가운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우규민 선수가 지금 스탠드석에 와 있기 때문에 비록 목소리지만 우규민 선수 목소리를 팬분들께 들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투수 우규민입니다. 좀더큰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규민이에요. 오늘 어떻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길래 여기서 지금 시청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운동이 다 끝나고 이제 경기하는 거 지켜보고 네, 경기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투수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올해 라이온즈에서 어떤 임무를 맡게 될것 같습니까? 아주 중책을 맡을 것 같은데. 어떤 중책인지. 일단은 뭐 이제 투수들이 작년 시즌에도 이제 힘을 냈듯이 올해도 좀 힘을 낼수 있게 좀 이제 고참으로서 조금 이제 이끌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투수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그뭐 제가 해야 될것 같아서 하고 있고 또 후배들도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캠프를 잘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수 입장에서 올해 새로 들어온 투수 중에 이 친구 좀 재밌다, 볼만하겠다,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용병 투수 두 명이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또 재밌고 유쾌하고 또뭐 공도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예, 뭐 특히 맥과이어 선수나 뭐 헤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기 이제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라이온즈 조심스럽게 어떤 성적을 거둘지 한번. 저희 다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144경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제일 추운 날까지 야구를 하려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비록 목소리지만 마지막으로 팬들께 인사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고 예,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선수들 저뿐만 아니라 다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올 시즌에 뭐 정말 저희가 원하는 팬들도 원하는 가을 야구를 할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응원할 준비하시고 예, 저희가 돌아가면 또 이제 라팍에서 또 열정적인 응원으로 뭐 저희는 실력으로 저희는 경기 이기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이상 라이온즈의 우규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민 선수는 지금 사실 이 방송인지 모르고 끌려왔다가 지금 다른 컨셉으로 했어요. 한번더 할까요, 그러면? 요소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규민 선수가 요소요소에 지금 제 옆에 앉아가지고 잠시 좀 앉아있겠답니다. 요소요소에 혹시 우규민 선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팀 투수가 이재익 투수라고 네, 저한 투수인데 상당히 공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이 좋은데 뭐 부상도 있었고 지금 이제 재활 기간을 끝내고 이제 경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선수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투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중계 보조고요. 조금 전에 말하는 사람은 우규민 선수입니다. 우규민 선수가 옆에 계속 앉아 있고요. 지금 이재익 선수에 대해서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예, 적시타가 나왔는데 역시 많은 해설위원분들이 그런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재익 선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투수인가요? 일단은 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예, 그리고 뭐 메커니즘이나 약간 이런 변화구도 그렇고 직구에 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뭐 경기에 나서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잘 준비를 네, 했던 것 같고 이제 부상만 없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좀 진짜 굉장히 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왼손 투수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왼손 투수는 또뭐 지옥에서 데려오고 싶은 투수라고 할 정도로 예. 네. 그래서 뭐 투수들뿐만 아니라 코치님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왼손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뭐 왼손 광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그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본인은 오른손 언덕 잠수함인가요? 아,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는데 그 제 또 우시 집안이 좀 뭐 양반 집안이라고 해서 할아버지께서 예, 왼손으로 뭐 숟가락을 뜨거나 뭐 글씨를 왼손으로 쓰면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꿨던 게 지금 큰 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야 참 야구 선수 스토리 좀 듣는 중에 왼손 투수였다가 오른손 투수로 전향한 이유가 할아버지가 왼손 못 쓰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제가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같고요. 그 언제쯤 한번 실전 등판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일단 내일 경기 잡혀 있고요. 네, 근데 내일 비가 소식이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뭐 따뜻한 날씨에서 좀 한번 한 게임이라도 던지고 시범 경기를 준비하려고 내일 이제 경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계속 옆에 우규민 선수 와 있고요. 우규민 선수가 조금 전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생중계 인터뷰인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왔다가 본인이 오히려 컨셉 바꿔서 앉아보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앉아있습니다. 댓글도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저기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결국 애매한 양손잡이가 됐다라고 얘기해주신 분도 있고요. 지금은 저 옆에 있는 저 직원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 사연을 말씀해주신 분은 우규민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 연장이 아니라 그냥 10회 초 9대3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9회까지는 9대3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승리를 한 거고 나머지 3이닝은 이제 뭐 기아나 저희나 좀 이렇게 경기가 비와서 취소된 경기가 많아서 네, 투수들도 점검하려고 아마 3이닝을 좀 더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말씀하신 거나 보면 이 어떤 이 소질이나 이런 게 나중에 혹시 어느 날에 은퇴하면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라이온즈를 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뛰어주시고 먼 훗날에 이제 그 은퇴하실 경우에 혹시 해설위원 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니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도전도 해보고 싶고 뭐 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 뭐 야구로 좀 더 하면서 좀 상처받았던 이 팬들의 마음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아 아닙니다. 우규민 선수가 뭐 저기 팬분들 가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팀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도 팀에 마운드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장필준 선수와 더불어서 그 불펜의 끝 부분, 끝 두 파트를 중 하나를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본인은 혹시 뭐 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8회가 편합니까? 9회가 편합니까? 뭐 안 편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8회나 9회나 똑같이 던지는 거는 마찬가지고 일단 뭐 필준이나 저나 이기고 있는 상황에 올라가게 되면 예, 무조건 그 경기는 이기려고 예,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8회든 9회든 나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8회 나간다 하더라도 9회를 상황을 좀 편하게 뭐 제가 9회 나가게 되면 제 뒤에 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매조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저는 물론 말 잘하는 선수들 많지만 우규민 선수 정말 최고 레벨인 것 같습니다. 우규민 선수 혹시 그냥 뭐 여담이지만 타격은 잘합니까? 아 타격에서 제가 원래 좀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겨울에 하는 양궁 자선 대회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갖고 다시는 방망이를 안 잡으려고 하고 예, 야구공만 잡겠습니다. 예. 사실 뭐 그 투수들이 타격하는 광경을 간혹가다가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 할 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저기 우규민 선수가 양준혁 자선 그 야구대에서 너무 실망 스스로에게 실망했다는 걸 보니까 나중에 한번 그 관련 영상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아가 주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9대5로 좁혀졌고 아직 아웃 카운트는 이재익 선수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잘 하시니까 물어볼게요. 이 주변에 야구인들 선수 중에 본인보다 대표적으로 말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시 타팀 누구라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뭐
의외의 또 선수들도 말도 많이 잘하고 또 뭐 특히 이원석 선수 같은 경우도 되게 조용해 보이지만 네, 뭐 정말 말도 잘하고 재밌고 하기 때문에 뭐 해설적으로도 또 충분히 또 그리고 뭐 정평나 있는 제 친구 박경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선수도 워낙 또 입담이 좋고 또 좀 재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 나중에 장난으로 뭐 박경수 규민 뭐 이렇게 해설 같이 예. 네, 막 하자고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 뭐 점점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고 예. 네, 아 근데 이제 그때까지 야구 더 열심히 해서 예. 네, 하다 보면 뭐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규민 선수에게 저희가 너무나 이제 좋은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선수 또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저희가 너무 옆에 앉혀놓고 괴롭히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초청돼서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건 좀 모르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라이브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마주 오고 제가 또 댓글도 확인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칭찬 댓글만 좀 올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우규민 선수였습니다.